가치를 더해서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가치를 높여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이제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어떤 예를 들면 가치가 있겠어요. 만약에 아까 열쇠라고 한다면 열쇠를 고쳐줘서 빨리 집에 들어가서 할수 있는 제가 이제 시간을 벌어야 되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뭐그 병원 플랫폼들 있잖아요.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실제로 쓰려고 하니 뭐 최근에는 많이 이제 개발이 됐지만 처음에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시작될 때만 해도 항상 초창기 시스템이나 플랫폼들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잘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등록돼 있는 전국에 이제 뭐 병원이 뭐한만 개라고 하면은 거기 등록된 게 100개밖에 안 된다면 제가 주변에 있는 병원 그냥 찾아서 가는 게 그렇죠. 더 빠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지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들이나 노력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단순히 이제 내 것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담아야 되는 것들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다면 고객들은 금세 떠나가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시스템을 일단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을 가치를 제공할 만한 부분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전히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거죠. 최소한의 내가 목표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중에 한 명, 두 분, 두 명이라도 그걸 통해서 만족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 이따 이제 저기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마켓컬리. 처음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물을 신선하게 배달한다는 그런 의미로 했다가 처음에는 이제 뭐 강남의 일부 이제 그렇죠. 분들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가보면 거의 매일 아침에 박스들이 이렇게 그렇죠. 쌓여져 있잖아요. 그만큼 그걸 이제 지속했다는 의미이고 단순히 도전 정신으로 끝난 것들이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시스템으로 비즈니스로서 만들어졌고 성공에 이르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거든요. 부자들의 사업 개발법은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일반 이제 저는 이제 비즈니스 디벨로퍼라고 해가지고 지금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책에서는 그러니까 부자들이 생각하는 방식들은 일반 집을 이제 가계라고 하잖아요. 가계 가장들이 있고 이제 가족들이 있겠죠. 약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가계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통해서 큰 사업을 크게 성공해서 이제 그 부를 이루신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그 요새 이제 많이 뭐 부동산, 유튜버, 뭐 신사임당, 뭐 흔히 아는 많은 분들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성공하거나, 부동산을 통해서 성공하거나, 주식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거나, 이런 개인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만들었던 것처럼 그분들이 처음부터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또 어려우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어려우셨다가 극복을 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그 과정에서 1차로는 사고의 전환이 있었었죠. 사고이지만. 생각이 변했죠. 나는 이렇게 더 이상 살수 없어. 그렇죠. 그리고 난 성공할 수 있어. 그게 뭐부터 했느냐? 나는 충분히 부자가 될수 있어. 남들이 하는 것도 이미 봤고 그런 기회들이 많아.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내가 한정된 자원으로부터 처음에는 이제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들이 있으셨죠. 작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부터 많게는 뭐 몇억씩 뭐더 많이 이제 만들 그 종잣돈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맨 앞에 이제 희소성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원 배분을 내가 소비하는 데다 쓰지 않았고 투자라는 어떤 섹션에 투자를 안 하고서 부자가 되신 분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딘가에 투자를 했어요. 그 부분이 이제 부자가 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잘 통제를 하신 거죠. 나
돈 빌려준다니까 돈 빌려줘. 네. 나는 돈 빌려가지고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걸 실패할, 물론 이제 두세 번의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서 성공을 한다고는 하지만 네. 그런 실패의 과정들이 내가 성공하기 위한 과정들이었지 네. 또 실패를 무한정한다는 거는 또 실패도 여러 번 하면 또 그 습관이 된다고 하는 얘기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패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습성적으로 실패만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도 문제지만 주변 분들한테 피해를 항상 그렇죠. 미치죠. 그래서 네. 부자들은 그런 자원들을 잘 배분해가지고 이제 회수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개념들을 하고 그거를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많은 분들 뭐 흔히들 얘기하는 거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새 목표를 아 올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부자들은 새 내가 올해는 뭐 두 배 성장해야 되겠어 뭐 열 배 성장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게 다 어떤 기업가 정신이 갖춰진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성장을 가져야 되겠다 또는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 투자는 남들과 어떻게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뭐 자본이 많아서 성공한다는 부분보다도 지금 이제 부자라고 한다면 부자들도 그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하기 전에 이제 어떤 사고의 전환이라는 과정을 거쳤던 거고 그걸 계속해서 지속하는 과정 속에서 부자가 되지 않았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원의 그 분배, 그를 통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디커플링하고 커플링 이제 사례가 마지막 부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커플링이 뭐 디커플링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용어적으로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그 용어 설명들이 많은데 쉽게 설명하면 어쨌든 디커플링, 커플링이라는 이게 합쳐진다는 거고 디커플링이라는 이제 떨어진다는 의미고 쉽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은 그 미국하고 한국 주식으로 설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전에는 미국 주식이 오르면 그 다음날 한국 주식도 올랐어요. 네.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었죠. 네. 뭐 꼭 그렇다기보다도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연관관계를 가지고 이제 움직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전날 미국 주식이 올라도 한국 주식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관돼서 움직이지 않고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의미의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개념이라서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예전에는 미국 주식과 관련돼서 연관돼서 만약에 우리가 움직였다면 미국에 대해서만 충분히 스터디를 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국내 정치 상황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또는 각 지역별로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야 부동산 투자할 때, 주식 투자할 때, 사업에 대한 투자할 때, 그리고 제가 뭐 직장에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 연관돼 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지구촌이라는 말 정말 뭐 좀 오래 전에 쓰던 말이에요. 지구는 하나다 이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물론 이제 뭐 각종 플랫폼, 뭐 아마존, 페이스북, 인스타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하나이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함께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따로따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플랫폼 사업, 뭐 공유 경제 이런 것들이 각자 움직이는 부분 속에서 그 기회가 있는 것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도전한다는 거는 그 주변에 많은 친구분들이나 가족들도 있을 거고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제일 좋은 거를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재밌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내가 제일 잘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내 물건을 이제 공급받아야 되는 분들이 그거를 꼭 인정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거는 가장 쉽게는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물건을 파는 건데 단순히 물건을 판다는 것보다도 공급을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서비스, 시간, 물건, 솔루션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공급을 하고 나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드는 물건이나 서비스보다 대가를 좀 더 많이 받아야 비즈니스가 되는 거지
나는 이걸 100으로 만들었는데 계속 90만 들어오면 네. 그 비즈니스가 될 수가 없는 그쵸, 수익을 그쵸. 수익 창출에 대한 개념이 그쵸. 아닌 거지. 네. 어느 정도의 과정 중에서 그건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게 영원에서는 비즈니스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게 하나인 거고 네. 공급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이걸 받아줘야 되는 거야 수요. 네. 나는 아무리 내 집이 정말 뭐 좋게 잘 지었었어요. 네. 근데 내가 집을 남들이 좀 예를 들면 원하는 곳에 지역을 못 짓고 뭐 조금 다른 지역에 했으면 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네. 아무도 안 사요 집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공급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공급을 하고 저는 대가를 지불 받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공급이라는 개념들이 항상 생각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나는 서비스를 정말 잘 만들었어. 이 서비스는 네. 진짜 망할 수가 없어. 네. 라고 하는데도 네. 고객들은 아무도 안 요구해요. 의외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 서비스나 내 제품들을 네.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가만큼 지불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돈이면 내가 딴 거 하지. 그쵸. 또는 네. 딴 거 사지. 그쵸.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 비즈니스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성장을 하려면 그 공급과 수요에 대한 생각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내가 물건을 판다. 네. 판다는 개념보다는 어쨌든 공급을 한다. 네, 공급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야 부자. 그 이 작가님 말씀하시는 네. 그 공급 부자도 항상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려고 해요. 네. 부동산이 제가 많아요. 네. 근데 세금도 내야 되고 뭐 네. 보수세도 내야 되고 그쵸. 뭐 양도세 세금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뭐 불로소득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근데 이거를 뭐 월세도 제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월세를 만약에 받는다고 뭐 월세를 내실 분들이 안 들어오면은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공급에 대한 수요 이거를 이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고 네. 어떤 시간 내에 내가 이제 물론 제가 성공이라는 거는 60이 될 수도 있고 70이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80 돼서 성공하는 게 목표야. 뭐 그것도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뭐 파이어 같은 네. 것들 많이 얘기하시듯이 내가 적당한 시기에 내가 원하는 부를 이루거나 성공을 해서 그 위에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시간적 자유가 없이는 경제적 자유를 그쵸. 얘기하기 쉽지 않다고 네.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급하는 것들을 분명히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 공급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내가 공급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방식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급이 생각보다 이게 중요하네요. 네. 네. 그것을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사항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부제로 그 책의 부제로 그 얘기 드린 게 안주와 불안을 벗어나라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네. 두 가지가 좀 상반될 수 있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은 뭐 너무 안주해서도 안 되고 너무 불안해서도 안 되고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그 뭐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하기 전에 뭔가를 이제 이뤄놓고 만들어 놓으려는 네. 뭐 시스템을 만들거나 현금을 만들거나 아니면 네. 그 회사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려고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려면은 뭔가 지금과 다른 방식의 생각을 하고 네. 그 생각에 따른 행동이 항상 갖춰져야 된다는 의미의 안주와 불안을 벗어나라는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긴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이제 어쨌든 자기와 각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삶 네. 또는 사업에 대한 성공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